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견갑거근 스트레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이 견갑거근은 영어로 lat scapulum, 견갑거근, 견갑골, 날개뼈, 그리고 들겁자를 써서 견갑골을 들어 올리는, 위로 올려주는 근육이 바로 이 견갑거근입니다. 이 견갑거근이 경직되고 단축되면 견갑골을 위로 끌어당겨 이 목과 어깨 주변에 잦은 통증과 결림의 어떤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. 또한 견갑골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깨가 안에 굽기도 하고 또한 등이 굽기도 하고 또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견갑 흉곽이 함께 들렸기 때문에 호흡이 충분히 깊게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호흡장애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그럼 다음 스트레칭을 통해서 경직된 견갑거근을 이완시켜 보겠습니다. 편안하게 선 상태에서 한쪽 팔을 뒤로 넘깁니다. 다른 손으로 머리 뒤편을 잡아 대각선으로 잡아당겨줍니다. 10초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견갑거근의 자극에 집중하여 스트레칭합니다. 한층 더 자극을 주기 위해 내린 팔 쪽의 어깨를 밑으로 내리면 더 강한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네, 여러분, 이 견갑거근 스트레칭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디테일한 포인트를 잘 잡아줄수록 굉장히 효과가 큰 그런 스트레칭입니다. 날마다 꾸준히 실천해주세요.